네, 김관진 팀장과 오후장 공략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가장 핫하게 되고 있는 비철금속 관련주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고려아연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연 가격이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9년 만에 거의 최고 가격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바로 끝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뭐 결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설비 투자를 하면 당연스럽게 이 비철금속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요다라는 것. 즉 수급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비철금속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숫자는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턴이 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좀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56만 원 정도를 전고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9만 원 정도를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 아연이 말씀대로 좀 상당히 또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공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임요원 스탁팀의 김관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